하나 발표해보시죠. 프로젝트 과제로 행렬을 이용한 인구 예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하게 된 동기는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현실 문제를 찾던 중 평소에 관심이 있던 제주도의 인구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측 방법은 그 전임 인구, 제주도의 인구 전임률과 전출률을 통해서 제주도 인구를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2001년에 제주도 인구 수는 약 51만 명이 되고, 제주도 인구의 전입과 전출 인구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평균 전입 인구수를 구하면 여기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인구수를 더해서 총 연수인 5년으로 나눠주면 약 9만 4천 명이 되고, 또 그 9만 4천 명을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총 인구수인 4,550만으로 나눠주면 약 0.00이 따라서 0.2%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 전출 인구수는 요 다섯 개의 인구를 총 전출 인구를 5년으로 나눠주면 약 92,000명이 되고, 제주도의 인구수로 나눠주면 0.18이 나오고 18%가 됩니다. 따라서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총인구의 0.2%가 제주도로 유입되고, 그리고 또 제주도의 인구의 18%가 매년 제주도를 제외한 그러니까 다른 지방으로 유출됩니다. 여기서 또 현재의 제주도의 인구를 C0라고 하고 나머지 총인구수를 K0라고 하면 K년후의 인구를 각각 CK, KK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여기서 0.2%가 제주도로 이주하니까 1에서 0.02를 빼주면 이렇게 되고, 또 제주도의 18%가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니까 0.18 곱하기 제주도의 인구수 이렇게 하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K년 후에 네, K년 후에 남아있는 인구하고 제주도에 남아있는 인구가 훈련된 네. 이렇게 이게 K에 1을 집어넣어주면 X에 2는 AX1이고, 또 K에 3을 집어넣어주면 AX2니까 뭐 쓸 수 있는 거 없어요. 이 K를 만들어줘야 되죠. 쓰려면은 이 스테이션을 띄워서 이걸 띄워놓고 이 스테이션을 불러서 여기 단계였나? 한 단계 전이었나? 여기서 이거 화면을 더 크게 해야겠죠? 전체 화면 보기를 해놓고 전체 화면 프레젠테이션
쉬워보기. 쉬워보기에서 호텔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지? 여기서 보기에서 전 슬라이드 쉬어보기로 해서 여기에서 쭉, 아니 근데 이거 이게 쉬어보기를 할 때 여기 이 스테이션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죽여놓고 이 스테이션을 불러서 놓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쓰시오. 아 내가 펜을 안 갖고 왔네. 여기서 X2는 A X1이고 여기 또 K에 3을 집어넣어주면 X3는 A X2이고 X2는 이거니 A X1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 제로 X1은 A X0 제곱 계속 해주다 보면 XK는 A의 K는 X0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바 도구로 행렬 A의 고유 값을 구하면 1.0과 0.81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바 도구로 고유 값을 구하고 고유 벡터를 구하는데 그냥 고유 벡터가 너무 오차가 크게 나와가지고 실제 계산값과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유 벡터는 제가 따로 구했습니다. 람다1이 1.0일 때 고유 벡터는 식에 대입해서 구해주면 그 특성 방정식의 식에 대입해 가지고 구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P를 행렬 P를 이렇게 하고 D를 람다1과 람다1, 람다2를 황분으로 갖는 행렬을 D라고 하고 해주면 A는 이렇게 대각화가 가능합니다. 피를 람다1의 고유 벡터 X1, X2를 각 열로 하는 1열 2열로 갖는 행렬이라고 하고 D를 람다1, 람다2를 대각성분으로 갖는 행렬이라고 해주면 A는 이렇게 대각화 가능합니다. 따라서 K년 후에 인구수를 구하기 위해 A의 K승을 구하면 이게 잘못 썼네요. 이게 A의 K승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아보면 PD P-S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 건데 이게 아이덴티티니까 P에 D가 K번 곱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여기서 0.81의 K승은 K가 무한대로 커져가면 0으로 가까이 될, 무시할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의 K는 K0 플러스 91분의 90 C0 90분의 1 K0 플러스 91분의 C0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석해보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주도의 인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90분의 1이 제주도로 이주하고 또 제주도 인구의 이게 되게 잘못 썼네 이게. 91분의 90이 원래는 C0인데 91분의 90이 다른 지방으로 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상태였다가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의 인구의 90분의 1이 전입되고 제주도 인구의 90분의 91이 다른 지방으로 전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의 90분의 1인 약 50만 5천 명이 다른 지방으로 전출하고 원래 제주도 인구의 91분의 90인 약 50만 5천 명이 다른 지방으로 전출하게 됩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거의 오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제주도에 사는 원래 제주도민은 전체 인구의 91분의 1인 제주도 전체 인구의 91분의 1인 약 5천 명만이 살고 있고 나머지 91분의 90인 50만 5천 명은 다른 지방에서 전입해왔다는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생각하면은 절대 맞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인구 예측은 그냥 단순히 전입인구수와 전출인구수만을 고려한 매우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계산에 어림값을 사용한 것도 실제 계산과 차이가 많이 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소감은 솔직히 제가 수학은 거의 계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서 뭐 수학이 실용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막 여러 수학이 막 실생활에 응용되는 예들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뭐 수학이 상당히 실용적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가 제가 수학과의 벽을 허물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발표 내용에서 이 수정할 걸 내가 지시를 했었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이 결과가, 이 결과 자체가 틀린 결과는 아니에요. 근데 뭐에서 오해를 갖게 됐냐면 이 본토 인구가 있고 그다음 제주도 인구가 있잖아요. 실제 인구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 제주도 인구가 유출된다는 것은 제주도 사람 원래 원주민이 밖으로 유출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에는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타 위지에서 이쪽으로 새로운 인구가 오지요. 관공서에 공무원으로 오기도 하고 또 학생으로 오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나가기도 하고 여기 왔다가 그 학교를 끝나고 또는 공무원 근무 기간을 끝나고 또는 은행의 직원은 본사에서 파견되어 있던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인구는 여기에 제주도 인구 자체에서 유출된 그러니까 토탈 인구가 여기서 퍼센트로 타지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실제 인구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5천만이고
예를 들어 여기도 50만이라 그러면 이게 100분의 1의 인구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1%가 옮긴다는 거하고 여기서 그 이거의 100배 아니야? 10% 100%지 이거는. 그러니까 0.1% 옮긴다는 거하고 10% 옮긴다는 거하고 수치 차는 크지만은 숫자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전 이쪽에서 이렇게 옮겨진 인구하고 이쪽으로 옮겨진 토탈 실제 인구를 계산했어야 돼. 몇 퍼센트라고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인구가 옮겨진 걸 비교해 본다면요. 실제 그 1년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실제 인구가 몇 명이었어요? 인구 50만 숫자가 50만이 아니지 이동된 인구가 이동된 본토에서 이동된 인구가 아까 표에 보면은 얼마가 나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만 명이 이동됐다고 하면 실제 여기서 밖으로 나간 인구가 몇 명이나 됐어요?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이 지났을 때도, 1년, 2년 지났어, 10년이 지나도, 그 실제 이쪽의 인구 변동률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숫자 비율들이 있었지만 이미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안정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가 이동되고 있고, 외지에서 이쪽에 그 사업상으로나 또는 직업상 또는 교육상 왔다가 가는 인구가 여기서 순수 이동된 인구하고 상쇄되면서 와서 정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열고 그 사람들하고 가는 인구가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수치들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제주도 원주민이 90%라다 이동되거나 100%라다 이동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일부가 이동되고 일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율이 얼마냐는 것을 이 수치는 수식은 가지고 있다고요. 그 이해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원주민이 다 빠져나가고 새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원주민은 대개 한 80, 90%의 원주민들은 그냥 살고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일부가 육지에 직장을 잡거나 아니면 시집을 가거나 하면서 이동되는 거고 딴 쪽에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남고 또 일부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인구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적정한 인구 유입이 되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인구가 실제로는 그 이전에 많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그 인구의 축소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유입책을 주어서 이쪽을 관광 특화시키고 그리고 이쪽에다가 무슨 면세점도 주고 또 외국인들 유치하고 하면서 이 상업이 여기 살아나게 전략을 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입되는 인구만큼 유출되는 인구를 확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정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 거라고요. 실제로는 여기에 너무 많은 인구가 들어가면 이쪽엔 물이라든지 생필품이 부족하거든요. 생활 여건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구가 가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빠져서 공동화가 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 옳게 이해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하나 있었던 거고 데이터의 이해가 부족한 거죠.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실제 인구, 그 이유는 실제 인구 이동에 대한 고려는 안 하고, 실제 인구 이동 숫자 고려 없이, 단지 퍼센티지만 갖고 생각을 한 거에서 착오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실을 이해하려면 이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옳게 이해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충하라고 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을 보충할 시간을 별로 안 마련하고 원래 데이터를 갖고 그냥 이해하려고 그랬던 거죠. 다 계산을 해놨긴 했는데 실제 반영을 못했어요? 그거를 자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은 자 할 일은 뭐냐면 첫째, 수정 의견이에요. 수정 의견은, 실제 인구 이동 있잖아요. 이동 숫자를 고려해서 옳게 번역을 다시 해요. 이동 고려하여. 데이터를 번역을, 옳게, 인터프리테이션을 올바르게 해서 결론을 다시 유도하세요. 그래서 마무리 지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요. 지금 박군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건 이동하도록 하죠. 오케이.